그럼 이어서 루푸스를 알고 있는 2324번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수년 전 임파선이 자주 붓고 신장염이 와서 루푸스로 진단받은 40대 여성입니다. 2년 정도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쇼그렌 증후군 판정을 받고 항말라리아제 및 침분비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양약을 먹다 보니 임신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원장님께 치료받고 완치되는 루푸스 환자분들처럼 저 역시 루푸스를 극복하고 싶은데요. 저도 루푸스 완치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루푸스가 완치가 되려면 그 약을 줄이고 네. 결국은 끊을 수가 있어야지 완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약을 줄이면서 끊는 게 아니고 수치도 정상이 되어야지만 다 나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분이 40대 여성이시니까 임신 준비를 이제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연령대가 됐는데 스테로이드 드시면서 쇼그렌 증후군 판정 받아서 항말라리아제 이거 항말라리아제라는 것은 듀로, 칼록신 이런 약인데요. 말라리아 염증에 쓴 약이에요. 네. 은근히 센 약이에요. 아프리카 그렇죠. 그 갈 때 먹는 그런 말라리아 약이거든요. 그 센 약입니다. 네.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 약을 계속 매일 데일리로 365일을 먹는단 말이에요. 항말라리아제를 네. 이렇게 양약을 먹다 보니까 약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40대가 되면서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좀 급해질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아직은 임신은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약을 끊는 것이 관건이다. 네, 그러니까요. 약을 항말라리아제나 스테로이드 그리고 면역억제제 같은 약을 조금 조금씩 줄여가면서 네. 항체 수치를 조절하는 한약, 루푸스의 항체, 안티 DSDNA 같은 항체 그리고 C3, C4 같은 보체 수치 조절하는 한약 복용하면서 식이요법도 하고 그러면서 양약을 조금 조금씩 줄여가면은 어느 순간에 약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끊는 상태가 되고 임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가면역질환 여성 환자분들 중에서요, 네.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은요, 무슨 불임검사 해보고, 난임검사 해보고 많이 해보는데요, 원인이 안 나와요.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이 안 나오는데, 자가면역질환을 좋아지게 하면은 네. 착상이 되는 거예요. 자궁 내 염증이 자가면역 상태로 인해서 착상이 안 되다가 자가면역 염증이 줄어들면 착상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끊고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임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여성분들은 자가면역 상태가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니까 그냥 임신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이분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네.